자, 여기서 질문 하나. MBTI에도 궁합이라는 게 존재하나요? MBTI에서 궁합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존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유형으로 사랑을 매칭하는 거는 너무나 어찌 보면 되게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정론적으로 뭐 무조건 이 유형을 이용하고 뭐 안 맞고 좋고 이런 거는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MBTI 궁합표는 믿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도 사람마다 이게 궁합이 있지 않을까요? MBTI 뭐냐고 막 궁합표 찾아보고 저랑 찰떡궁합이시네요 이러고. 그 MBTI 궁합이 잘 맞으면은 나 얘랑 더 잘 맞는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MBTI별 궁합이라는 게 확실히 있긴 있는가 보다. 아, 여러분 신뢰가 그토록 크다면 한번 믿어보죠 뭐. 저는 인포스릴러 좋아해요. 인터스텔라. 저는 오히려 더 편했어요, 가면 쓴 게. 제가 좀 내향적이다 보니까 그냥 저의 목소리나 뭐 가치관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만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게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두 분이 같이 NT라고 하는 심리적 기능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좀 철학적인 얘기라든지 뭔가 코드가 통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네, NT 커플의 특성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에 혹시 가치관 있나요? 가치관이요? 아, 너무 갑자기 훅 들어갔나? 저는 사실 약간 결정론을 믿거든요. 아, 운명론? 네, 운명론이랑 결정론은 조금 다른데. 아, 달라요? 네, 결정론은 그 나름대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곳 중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아,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선을 다하자. 저는 오히려 운명론 쪽이거든요. 아, 나는 노력을 해서 성공할 운명이다. 아예 그렇게 세트로 믿어요. 네. 아, 멋있으시네요. 자신감이 아주. 아, ENTP니까 제가 N끼리만 약간 그 통하는 뭔가가 있는데 그게 좀 맞는 것 같아서 아, 이분도 약간 뭔가 NT 계열이 아닐까? 그 생각을 했어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은혜라고 하고요. 저는 필라테스 강사 겸 실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남자분들이 저를 만나는 걸 조금 힘들어하세요. 그 필라테스 하시면은 다들 이제 감성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저한테 그 감성이 잘 안 보이니까 좀 많이 버거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를 못하는 게 아닌가.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도매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취미는 연극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끼부리는 걸 좀 좋아하긴 하는데 공연을 한다거나 그럴 때 이제 조금 그런 걸 다 표출을 하는 편이죠. 지금 제가 34이니까 네, 딱 10년이네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공감을 되게 잘해주나 봐요. 아, 그럼요. 공감을 정말 너무 잘해줘서 문제죠. 아, 그냥 신기해서. 왜요? 아, 공감을 하는 그게 가변일 수 있구나. 기빨려요. 공감하는 척하고 나면. 그러면 회복은 어떻게 하는데요? 혼자 하고 싶은 거 해요. 혼자서? 네. 스릴러 영화 보게. 스릴러 좋아해요? 완전 좋아해요. 아, 진짜요? 네. 신기하네. 그러니까 평소에 계속 감정 소모를 해야 되니까 직업적으로 휴식을 할 때는 감정 소모가 없는 걸 선호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내면이 그렇게 강한 사람은 아니어서 많이 힘든 건가? 아,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아, 그래요? 조금 위로해주고 싶어졌어요. 응원해주고 싶어졌어요. 아, 생각을 그렇게 깊게까지 해준다고요? 되게 그냥 마냥 밝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달리 보이더라고요, 저는. 대부분 남자분들은 그런 거 좋아하면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아, 평소에 감정 소모를 많이 해서 그런 거를 편하게 보기 위해서 그런 걸 보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서부터 신기하다. 이런 사람 처음 봤다. 자, 여러분. 못다한 이야기가 많겠지만 주어진 시간은 이제 10초. 짧은 시간이었는데 재밌는 대화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재밌었습니다. 그거 벗자마자 막 실망하고 막 그러시면 안 돼요. 벗고 나가시면 안 돼요? 스톱! 안 돼요. 자, 안 됩니다. 내려놓으세요. 예, 예. 순간 들어 이따 볼 수 있으면 보자까지 제가 들었어요. 자, 스톱입니다. 다음 스텝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자리를 뜨셔도 됩니다. 우리 서로 사랑
서로 상처받지 않기로 해요. 네, 그래요. 그렇게 하기로 해요. 자, 여러분 가면을 벗어주세요. 살짝 그 조금 걱정되긴 했어요. 말이 너무 잘 통하는데 외적이면은 내 취향이 아니면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시원하네요. 아, 그러네요. 아 다행히 합격 이렇게 돼가지고 얼굴 보고 말하니까 좀 민망하네요. 네, 갑자기 속옷을 벗은 느낌 옷 입고 있다 보니 다시 리셋이 된 것 같아요. 대충 얼굴이 예상이 돼서 진짜 기대감이 없었거든요. 81번님은 외모는 제 취향이 아니에요. 카메라를 벗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봤는데 좀 예뻐 보였어요. 그렇게 보이더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던 이미지랑 좀 다르네? 하면서 이성의 감정으로 다시 봤던 것 같아요. 난 이거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었거든? 가면을 쓰고 얘기를 하니까 느낌이 좀 달랐어, 확실히. 더 깊게 얘기하는 거 진짜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좀 놀랐어. 와, 저렇게 일어나시나? 바로 이렇게 딱 일어나서 가시는데? 마지막 한 방을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9, 퍼스널 컬러 그 값으로 8, 제가 고기를 구워드리는 걸로 7, 6 감사합니다. 그렇게 딜을 합시다. 5,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 1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 지금 앞자리가 급하게 지금 예예 예. 아까 뭐 즐거운 시간 좀 대화를 좀 나눴는데 그렇죠? 네. 뭐 제가 싫었나 보죠. 어떻게? 아니 중간에 가신 거예요? 아니면 막판에 그 타이밍? 막판에 가셨어요. 아 막판에. 뭔가 대답을 했을 때 역으로 질문을 많이 던져주셔가지고 그거는 잘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안 맞겠다라고 느낀 거는 뭔가를 얘기했을 때 너무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약간 이렇게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갑분싸 느낌. 네. 네, 저는 원래 멀미가 심해요. 그냥 저 올 때도 버스 탔잖아요. 네. 버스 멀미, 차 멀미 아세요? 차 멀미 진짜 심해요. 아... 그래서 못 타요, 잘. 자율신경계가 예민하시구나. 네. 와, 이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아,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고요. 자율신경계까지, 네, 맞아요. 와. 아, 의대생인 거 좀 양해 좀 부탁드려요.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너무 신박했어요, 약간. 자율신경계?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귀에다 이거 안 붙이세요? 멀미야? 네, 귀 밑에는 안 붙여요. 귀 밑에가 저희 약리학 올라가면 처음 배우는 약 중에 그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그 약 이름이 스코폴라민이라고. 네. 그 뭐야, 부교감신경, 아니 뭐냐. 그 뭐냐, 무스카린 리셋터. 아, 근데 이런 얘기는 여기서 해봤죠, 뭐하니까. 아, 그럴 수 있어요. INTJ가 제일 학구적인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근데 ENFP 같은 경우는 그런 진지함보다는 재미있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대화가 재미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로써 남아있는 커플은 21커플입니다. 여기서 마무리 지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한 번의 기회가 더 제공이 됩니다. 잠시 후 두 번째 만남 시작합니다. 야, MBTI 소개팅에 성공한 이들을 살펴보니까 유독 끼리끼리 커플이 많네요. 이게 왜일까요? 쓰는 언어가 유사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 통하고 말하지 않아도 같은 걸 본다 이런 관점에 있어서는 S는 S끼리, N은 N끼리 한 번에 대화가 통할 가능성은 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더 매력을 느끼는 구조의 사주들이 있거든요. 나한테 어떤 특정한 오행이 없는데 상대방이 그 오행을 많이 가지고 있다거나 했을 때 본능적으로 어느 정도 끌리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끌리는 궁합은 있다고 보는 거죠. 약간 좀 궁합이 좋은 사람들끼리 매칭이 되지 않을까. 사주 궁합의 핵심은 밸런스. 내가 없는 것에 끌리고 나를 살리는 것에 끌린다는 얘긴데요.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 과연 사주궁합 소개팅 실험은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지금 가면을 써주세요. 사주가 잘 맞는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요. 한번 스파크가 튀고 확 반하게 되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니, 이제 뭐로 궁합이 최고인지 봐야 될 것 같아. 사주를 토대로 궁합을 잘 맞는 분을 소개팅을 해준다고 하니까 더 뭔가 기대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실력 그것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 운명론에 대한 철학을 담고 있어요? 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보통은 나에게 없는 기운을 가진 상대방이 아무래도 나에게 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병화의 경우에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아주 강한 간지거든요. 목의 연애 방식은 아무래도 상대에 대한 공감 능력이 크기 때문에 혹시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라고 먼저 좀 물어볼 것 같아요. 대화를 하면 할수록 서로 이제 재미를 느끼면서 서로 점점 호감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어떤? 저는 금융계 쪽 회사 사장님. 그러세요? 마케팅 팀이라서 뭐 영업 관리하고 있어요. 마케팅 영업 너무 힘들죠. 아니요, 저한테 잘 맞아요. 정말요? 네. 적성에 너무 잘 맞아가지고. 잘 찾으셨네요, 직업을. 네. 사람 상대하는 일 같은 게 즐거우신 거예요? 사실 뭐 상대한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네. 그냥 뭔가 내가 그 사람을 알아간다. 약간. 네. 저는 되게 부러워요, 그런 게. 저랑 조금 다른 결이었던 사람 분이었던 것 같아요. 달랐기 때문에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갈 수 있는 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 이상형 중에 하나가 제가 워낙 내향적이니까 좀 저를 이끌어줄 수 있는 외향적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게 있었는데, 두 번째 분도 외향적이기도 했고 재밌고 흥미롭고 반가워요. 네. 가면을 쓰고 얘기를 하니까 느낌이 좀 달랐어, 확실히. 그렇게까지 내가 감정이 동하고 빠져들었던 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럼 두 번째는 도대체 어떨까라는 기대감이 생겼죠, 갑자기. 일단 두 분은 만나면 서로 좀 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 수의 기운이 목의 기운을 더욱더 키워주고 있습니다. 여성분의 경우에는 자기를 표현하는 걸 조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남성분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조금 더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실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가면 X 의미는 뭐예요? 이거 의미가 나는 가면이 없다예요. 그냥 마음에 없는 말을 못한다는 거죠. 아, 저 이거 마음에 없는 말 되게 잘하는 건데. 네, 좋아요. 아, 그게 뭐 나쁘거나 싫다는 건 아니고. 평소에 취미는 뭐예요? 저 취미가 좀 많아서 클라이밍이나 클라이밍? 등산하는 것도 좋아하고 축구도 하고. 저 활동적인 거 좋아해서. 95번님 활동적인 걸 되게 좋아하네요. 저는 정적인 거 되게 좋아해요. 운동을 하더라도 스포츠도 골프. 그 테니스는 절대 안 하시겠네요? 절대 안 하죠. 저 테니스도 취미인데. 와 진짜. 근데 이거 왜 이렇게 근데 진짜 극과 극의 성향이다. 대화 자체 재밌게 잘 했거든요. 되게 놀라웠죠. 사고방식은 뭔가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자, 이제 가면 소개팅 10분간의 시간은 종료가 됐습니다. 우리 그러지는 말아요. 상처받지 말기. 가면을 벗어주세요. 가면을 벗어주세요. 가치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를 텐데 기대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상형이요? 약간 저랑 완전 반대되는 스타일. 안녕하세요. 나쁘지 않더라고요. 저랑 약간 좀 대비되는 게 좀 신기했어요. 웃으시는 게 훨씬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말 많이 듣죠? 맞아요. 네. 자, 일어나실 분들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몇 커플이 탄생했는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23커플입니다. 박수 한번 드리죠, 여러분. 서로서로에게. 자,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했던 소개팅은 사실 MBTI 궁합으로 매칭한
거였습니다. 봐봐, 봐봐,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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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MBTI 생각으로. 그럴 것 같았어요. 1차 소개팅이 더 좋았다 하시는 분은 지금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아이 어떻게? 어떡하지?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 진짜 괜찮습니다. 전 1차. 더 좋았다 하시는 분들이 일어나 주시는데. 아니 지금이 대화가 더 잘 됐어. 저도. 맞아. 그쵸. 사주가 맞는 것 같아. 저도 전보다 확실히 공통사가 비슷하니까. 웃으시는 게 훨씬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말 많이 듣죠? 맞아요. 아, 공포 영화인데 운명론에 대한 철학을 담고 있어요? 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사주랑 MBTI 중에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 1차 때 대화 너무 즐거웠는데 1차 때 안녕하세요. 좋았습니다. 아 진짜 좋았습니다. 즐거웠습니다. 확실히 대화가 잘 통하고 가치관이 맞아야지 관계의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1번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MBTI는 최종 13커플, 사주는 10커플이 탄생했습니다. 아 나랑 뭐 궁합표 누가 만들었대는데 안 맞아. 그러면 뭐가 달라서 안 맞는 걸까? 뭐 이런 접근을 좀 한다면 오히려 좀 더 맞춰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궁합은 첫인상이 아니라 그 관계 국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궁합이 좋은 사람들은 관계가 진행될수록 안정감을 주고 각자의 세계관이 넓어져요. 서로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우린 실험 후 한 달까지 커플들을 지켜봤는데요. 왜 부끄러운지 모르겠는데 좀 부끄럽네. 서로 알아가는 단계? 어떤 점이 잘 맞으셨어요, 한 번씩? 오빠 먼저 말할래? 그냥 그 대화할 때부터 대화에 몰입이 너무 잘 됐었고 그냥 그 대화만으로 빠져들 수 있는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대화는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완전 중요하죠. 이 오빠라면 연락할 때 내가 힘들지 않겠다. 굳이 내가 힘써서 가면 쓸 필요가 없는 사람이구나가 좀 좋았고 내 생각을 막 구구절절히 풀어서 설명하지 않아도 돼서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자신만의 세계 확실히 있을 것 같다. 그게 좀 느꼈어요. 지금이요? 뭐 잘 만나고 있습니다. 만난 지 한 3주쯤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늘 그 계약서를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약서를 한번 써보는 건 어때? 그래서 너무 좋아. 이렇게 된 거죠. 2주마다 수정하는 걸로 하고 조금 조금씩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너무 이제 외향적이라서 항상 뭔가를 이제 움직이면서 하려고 하시고 저는 본투비 집순이다 보니까 항상 이제 편안하게 집에만 있고 싶어 하는데 뭐 하루는 좀 밖에서 열심히 놀아보고 하루는 또 실내 데이트만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둘을 섞어가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데 지금. 공포 영화인데 운명론에 대한 철학을 담고 있어요? 네.